그런 용도로 써요. 예. 그 카메라와 음악. 예. 아, 그러시구나. 근데 이제 뭐 SNS나 그런 건 전혀 모르, 그 세계는 모르지만 예. 이제 뭔지는 알죠. 예. 그 제가 그런 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좀 이해해 보려고. 제 딸도 그렇고. 왜 이렇게 자기를 공개하려고 할까? 저는 어떻게든지 숨기고 싶은데 왜 이렇게 공개하고 싶어 할까? 그 심리는 뭘까? 궁금했던 것이 많이 좀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. 예를 들어서 설국열차를 제가 프로듀서였는데 설국열차는 체코에서 찍었어요. 프라하에서. 프라하에서 찍은 영상이 몇 시간 후면 LA나 서울에서 제가 아이패드로 볼 수 있는 거예요. 모든 장면을. 그러니까는 저는 시차도 있고 그런데 어디서든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. 그걸 프로듀서 임무니까. 뭐 잘 찍히고 있는지. 예. 이게 모든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. 예. 그냥 직장을 짊어지고 다니는 거죠. 강제 노동 수용소를 갖고 예. 다니는 거죠. 예. 예. 그 말 하잖아요. 강제 노동 수용소를 갖고 다니는 예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제가 말한 건 처음에는 아 자유스럽다. 항상 뭐 커뮤니케이션 되고 어디서나 그 그렇죠. 어디서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네. 처음에 자유가 자유로 그렇죠. 자유롭게 느꼈는데 그 자유가 속박으로 바뀌는 거지. 그렇죠. 물론 제가 업무 시간을 딱 스스로 정해놓고 그 외 시간에는 안 본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.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피로사회 주제로 이제 연결될 텐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. 뭔지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뭐 예, 예. 프로듀서로서 더 뭔가 더 요구할 거 해야 되고 뭐 계속 더 좋은 영화를 만들어야 되고 예. 그런 숙제가 계속 머리 위에 얹혀져 있으니까 일과 시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정해놓은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. 아, 그래도 뭐지 그 감독이라는 게 자유스러운 직업이니까 그렇죠? 나도 교수고 네. 그런 네. 자유스러운 네. 거니까 그래도 그나마도 우리는 자유스러운 거 그렇죠. 더 자유스럽지. 그 자유도 말하자면 또 강제로 전환될 네.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구나. 그러니까 자기가 네. 자기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. 선생님의 논리대로 진짜 네. 그 자유가 다시 다 강제가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자유 시간이라고 주어진 것이 일에 쓸 수 있는 얼마든지 일로 바뀌어야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.